아, 과부 며느리랑 홀씨 아버지가 한 집에서 5년씩이나 단둘이 살고 있으니 둘이 정분난 걸로 의심받을 이모님! 나 사고 쳤니? 아니. 이모님! 이모! 이모님!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. 아, 남의 말처럼 쉬운 게 어딨어? 더구나 남의 말하는 입들은 다 정화조 뚜껑 마냥 들어온데 그게 한번 들썩하면 온 사방천지에 드론 소리가 진동을 할 텐데. 드론 소리가 있으면 제대로 얘기를 해. 아, 그저 내 생각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. 그렇다면 그건 이모가 정화조인 거예요. 아니 우리 다 아무 생각 없는데 왜 이모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? 쟤 좀 봐, 쟤 좀 봐. 저기요. 그만요, 이모. 너도 그만. 응?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. 남보기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. 더구나 시아버지가 너무 멀쩡하잖아. 조카를 누가 제 나이로 봐, 응?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지, 잘생겼지. 탁 차려입고 나서면 딱 떨어지는 로맨스 그레이 아니야. 아, 그래서 시아버지 며느리 정분 났다는 게 그게 입에 올릴 말이에요? 내가 났댔니? 그렇게 오해들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애를 지집으로 돌려보낼 의논을 하자. 내 말에 초점은 바로. 그만하죠, 이모. 장훈 형도 그만해요. 그려, 그만들리야. 아, 나 참 별거 안개인 같은. 그러니까 쿠린내 나는 소리 안 들으려면. 글쎄, 그 쿠린내 나는 소리를 누가 하는데요? 누가가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얘는 왜 자꾸. 그러니까 바로 이모가 쿠린내 진원지 정화조 아니냔 말이에요, 내 말은. 여기 딴 사람 누구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경건하게 할아버지 제사모신 날 잡아 쌩뚱맞게 왜 그런 지옥적인 소리를. 야! 시아버지 며느리 한 집에 단둘이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5년이야 5년! 네 형 저러고 사는 게 넌 자연스럽고 아름답냐? 이모님, 안 자연스러울 건 뭐예요? 아, 작은 형, 난 아름다워. 이모는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난 무지무지 아름다워. 왜? 아, 내 소리가 아니라 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수군거릴 수도 있단 거야. 글쎄, 누가 어떤 잡놈이 그러냐고. 놈도 그럴 수 있고 년도 그럴 수 있고. 어떤 잡놈년이 그러더냐고, 글쎄. 야, 그만둬. 아, 이건 그만둔 문제가 아니잖아. 너 왜 반말해? 나 네 이모야. 나 혼자 한 말이오. 혼자 말을 내 얼굴 보고 하냐? 반말이 처음이오. 네 자식이 그렇게 건방지단 말이야. 기분 좋을 땐 받아주지만 기분 나쁠 땐 너 갈 데 없는 불쌍놈이야. 짭짜는 소리로 시끄럽게 굴지 말고 파장이야. 일어나요. 예, 들어가세요.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. 너 불쌍놈 맞아? 아, 아버지 동갑 이모예요. 이모는 이모요. 네. 증조 할아버지 제사 모시고 왔어. 세희 소희 아가씨랑 스파게티 먹고 소희 아가씨하고 영화 봤어. 세희 아가씨 나 감독 출장신 부름 때문에 영화 빠지고. 영화 그저 그랬어. 나 10분쯤 졸았어. 아, 나 전화해야 해. 어, 엄마야. 나 저 엄마. 나영이 잔다 그러래. 내일 전화한다 그래. 내일 전화한대. 클러치 빌릴 거야. 클러치 빌려야 한댄다? 어떤 클러치 낸다? 아직 결정 안 됐어. 결정 안 됐대. 야, 전화 받으래. 아, 나 잠깐만 안 돼. 어? 야. 아. 아이고. 누가 났니? 야! 현실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세상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잖아. 전혀 아무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하겠냐? 결혼 두 달 만에 남편 죽은 며느리랑 아들 죽고 일주일 만에 마누라 죽은 시아버지가 한 집에서 단둘이. 아이고, 한 집에서 단둘이 소리 좀 그만 못해요. 맞잖아, 강아지 한 마리도 없잖아. 이모 그거 몰라요? 부처님 눈에는 똥덩어리도 부처로 보이고 똥덩어리 눈에는 부처도 똥덩어리로 보인다는 거. 내가 똥이라는 거야? 정화조 소리 이모가 먼저 했어. 난 핑계 왜 대?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요. 어? 이모 머릿속이 더러우니까 그런 소리 짓거리는 거라고. 아니. 아, 그만해요, 이모. 당신도 그만해.
어디서 나서? 이모 크게 잘못하신 거 없어. 남들은 오해할 수도 있지 뭘 그래. 남들이 몰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모 생각에 남들이 오해할까 무섭다는 거 아니야. 아니 남들 가만히 있는데 왜 이모가 혼자 나서서 남들 하지도 않는 오해 걱정을 하냔 말이야. 난 그게 불쾌하다는 거야. 남도 아닌 이모가 어떻게 우리 부처 가운데 도망갔던 형을 그렇게 인간 말종으로 만드냔 말이야. 난 그게 분하다는 거라고. 어? 그만 드시게 해요. 어? 우리 지선이 걱정을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. 손들어봐 어디. 아 그야 그걸로 형 당할 사람 어딨어요. 근데 뭐 말이 많아 모두. 다 나만 못하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. 아 이모가. 가만히 있어. 여기. 내 사정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. 손들어보세요.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주버니. 나서지 마. 너 임마. 너 잘못이야. 재수 씨한테 왜 그래? 재수 씨가 못 나설 이유가 뭐야? 아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끼어드니까. 재수 씨도 우리 가족 아니야 임마. 아이 할 얘기 빨리 해요. 늦었어요. 어. 여기 승균이놈 100일 달성하고부터 내가 가라고 소리를 골백번도 한 거 모르는 사람 손들어. 알아. 다 알아. 예. 5년이 흘렀습니다. 승균이 녀석하고 집사람 보내고 5년이에요. 왜? 내가 이 유민호가 쓰레기입니까? 아니. 아이고 아니야. 이모가 쓰레기예요. 형 그게 아니라. 아, 형 오해하면 안 돼. 이모는 그런 뜻이 아니라. 아니 언제 이렇게 마셨어? 지랄 났다 지랄. 뭐요? 지랄? 지랄이요? 지랄! 큰아버지 취하셨어 누나. 그럴 줄 알았어. 침 뱉으셔? 아마 뱉으실걸? 언니 예언자다. 아유, 세상 판결하지 말아요. 세상이 다 새소리 예소리 해도 가족은 그런 거 아니죠. 아유, 예. 아버지. 아버지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. 다 조용해요. 아유, 이 새끼야 너도 똑같은 놈이야. 그만하랬잖아 임마. 그만하랬는데 너 임마 왜 계속 우리 안주로 짓고 까불어. 안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널 이기 안주거리인데 이 자식아. 침 좀 뱉지 마. 네가 내 손을 알아? 너희들이 괴맛을 알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속을 알아? 아이고. 누가 이구야? 이모 어디 갑니까? 내 집에 잠자러 간다. 누가 가도 된댔어요? 누가 마음대로 가도 된다고 했냔 말이오? 오냐 벌집 잘못 쓰셨어 그래. 잘못했다 미안하다 어? 아 가만 좀 있어요. 어떻게 그 누나를 불하려 너? 아이고 좀이요. 인연의 팔자는 좌우간 좀 한다 어? 진종일 밑이 빠지게 일하고 조카 걱정돼 한마디 했다가 이게 무슨 어디가요? 야야 이모 불러. 이모 데려와. 나 형 그만해. 어? 나도 잘못했어. 어? 형 봐. 엄마 나와 계셔. 어? 형 엄마. 어. 어머니. 들어와. 예. 어머니 왜? 참 힘이 듭니다. 아유 힘들어요. 예 힘이 듭니다. 아유 침 좀 뱉지 말어.
들어가요. 네, 가요. 갈게요. 들어가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, 작은 아버지. 안녕히 가세요, 큰 아버지. 들어가세요. 안 주무셨어요? 몇 시요? 3시 반 되네요, 어머니. 아우, 어머님은 이놈의 번열증 모르셔서 좋으시겠어요. 대신 나는 걷는 게 두둔발이 아니여. 깬겨? 예. 술 다 깼냐 말이여. 예. 갈라고? 예. 어이, 가 그럼. 제수씨, 미안합니다. 잠깐 국대 올 테니까 좀 마시고. 아니, 아니, 됐어요. 됐습니다. 내가 깨웠어? 앉았어요. 안 자고 뭐 했어? 일했어요. 잘 때 자면서 하라니까. 왜 또 그러셨어요? 뭘? 침 뱉으셨다면서요. 그건 뭐야? 김치 콩나물 국여. 너 배고파? 다신 안 그런다시구는. 아버지랑은 약속이 소용없어, 약속이. 술이 그런 거지, 뭐 내가 그런 거냐. 막나니 떼쟁이 팔대 독자 어린애도 아니고 창피해서 진짜 얼굴을 못 들겠어요. 미안해. 야, 넌 이 시간까지 잠 안 자고. 앉으세요. 침 뱉으셨다는 건 안주 제대로 안 챙기고 술만 들이따 드셨다는 거니까 밥 조금 말아 드세요. 어, 그래. 고맙다, 지선아. 잠깐 10분! 아니, 5분이면 여자도 너를! 쉬, 우리 애. 잠 헐딱 깨면 다시 못 자니까, 삼촌이요. 아, 정녀 어르신! 저희 엄마 오디션 봐요! 어젯밤에 통화했어요. 저 올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! 괜찮아요, 아버지. 들어와. 어, 언니! 벌써 나가세요? 응, 땀 좀 내야 할 것 같아서. 아침은요? 운동하고 밖에서 해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. 북어국이나 콩나물국 드세요. 탁한 거 잡수지 마시고요. 알았다, 알았어. 이것들 비우라 소리 대체 몇 번이나 다야 비울 거야? 어? 어? 아줌마 귀 먹었어? 아, 엄마 가만 있어. 뭐야 니들? 이제 아빠 내가 이제부터 아빠 화나면 엄마 죽은 사람이라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랬어. 엄마 뭐라 대답하면 아빠도 길길이 뛰니까. 길길이? 아니 펄쩍펄쩍! 아니 난리 난리! 아니 소리 소리! 내가 말이다, 네 엄마한테 비울 때 됐다, 비워라! 까먹지 말고 꼭 비워라! 그게 사실은 내 잘못이야, 아빠. 내가 비운다 그러고 내가 까먹었어. 아니 그거래, 출퇴근하느라 피곤했죠를 너한테 넘겨! 아니 멀쩡하게 잘 자고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또 포악일까? 엄마! 뭐야? 잘못했어. 백번만 번 잘못했어, 여보. 근데 소위만 출근하는 게 아니라 나도 출근하는 사람이잖아. 설거지 해놓고 집 좀 치우고 하다 보면은 11시 맞춰 가게 나가야 해. 꼴나게 치우는 집. 그래, 좌우간 딴엔 치운다니까. 그래, 근데 쓰레기통은 왜 안 치우고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놔두냔 말이야. 쓰레기 모아 뭐 하려고. 그게 여보, 뚜껑이 다 덮여 있어서 안 보이니까. 화장실 청소 언제 했어? 비누질 솔질해서 언제 했냐? 오늘 할 거야. 언제 할 거냐가 아니라 언제 했냐고! 아빠 그만해! 나 왜 숟가락? 야! 됐어! 아빠 다 했어, 임마!
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동창 화해부스타 모임이 7년째인데 작년 12번에 나는 4번 빠졌었다. 두 번은 어머님이 심기 불편하셔서, 한 번은 아버님께서 감기, 나머지 한 번은 그의 생일이 맞물려서. 아닌 척 허허허 살고 있는 그 속이 오직할까? 보기만 돼 애리고 쓰린디 도당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겨? 아니 그 머리통에 생각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겨? 그냥 빈 깡통 올려놓은겨? 도당체가 너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겨 없는겨? 이 집에 그 사람 앞에서 승균이 놈 얘기는 금기 타본 거 알아 몰라? 알지. 아는데 지약 먹은겨? 어? 실수한 걸로 쳐요. 무신놈의 실수를 그렇게 지일게 지일게야. 아, 경호가 물고장을 낼라 그러는 바람에 길어졌지 언니. 나는 그냥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. 그건 중요한 문제다 싶어서. 에이, 그래서 온몸에 딱증이 한꺼번에 홀랑백해서 고춧가루 소금 뿌린겨? 아유, 허허거리는 그 마음이 피눈물 철철 흘리는 게 너는 안 보여? 어? 어른들 와병이나 집안 행사가 아니더라도 시부모님의 중일 환자의 지인은 그 사람이랑 큰 시아주버님 점심까지 한꺼번에 나 몰라라 긴 시간 몸을 빼기는 쉽지가 않다. 친구들은 왜 도우미도 안 쓰냐 그러지만 나는 도우미복도 없다. 사람이 좋다 싶으면 일로 별 도움이 안 되고 곧잘 도와준다 그럼 자기들이 힘들어 못하겠다 그러고, 낯선 사람 들락날락도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라 누가 정말 괜찮은 도우미가 있대도 손살에 치고 버티는 게 벌써 1년이 돼간다. 손살에 치고 1년은 그의 병원이 자리 잡는 게 생각보다 더딘 이유도 한몫하지만. 맞아, 얘들아 맞아. 나왔어. 어머 이리 와. 어서 와. 오랜만이다. 여기 앉아. 여기 네 자리야. 이천, 너 며느리감 어때? 마음에 들어? 보지도 못했는데 뭘. 데려올 것 같다 그랬잖아. 그냥 흐지부지야. 헤어졌어? 아마 그런 것 같아. 왜? 아 몰라. 지가 알아서 한대. 묻지 말래. 그래서 그냥 짐작만 하고 있어. 밥 먹어야지. 나 저번에 뭐 먹었지? 아, 얘 좀 봐. 나 어제 뭐 먹었는지도 한참 생각했는데 너 한 달 전 먹은 거 우리한테 묻는 거냐? 맞아. 다시 볼 일이 뭐야? 어떻게 그렇게 간단해? 결혼 생각 별론 놈 목졸라대서 그럼 하자더니 너 못하겠다 헤어지자 그랬잖아. 3년 사귀는 동안 3번 헤어졌었어. 그때마다 열심히 손 보고 다니다 돌아왔던 건 너였고. 기억상실 아니야. 그거 또 하자고? 이번엔 아니야. 왜 아니야? 잘 들어. 앞에 세 번은 내가 결혼 생각이 없었어. 결혼을 꼭 해야 하는 너한텐 난 민폐였으니까 간다 그럼 가라, 그리고 온다 그럼 오라 그랬었는데 이번엔 달라. 결혼하자 우리 집에 인사 가기로 해놓고 너 딴소리 했어. 그래서 끝낸 거고. 미안해, 잘못했어. 한 번만 더 받아줘. 내가 네 장난감이냐? 나 좀 이해해줘. 25평 아파트 반 전세, 60대부터 80대 어른이 8분. 엄마 절대 허락 안 할 거고 나도 자신 없었다고. 그래. 그런데 그동안 어른 8분 몽땅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25평 반 전세가 50평 내 집 되지도 않았고 나 달라진 거 없어. 엄마랑 싸워서 이겼어. 우리 집에 들어와 살래. 우리 애긴 작년 12월 5일자로 완전히 끝났어. 나 얘기 안 끝났어. 점심 먹고 왜 이래 봐야 해? 나랑 먹어. 나랑 먹으면 되잖아. 너 뭐야? 25평 반전세에 상관없이 시집 와. 1930년대 며느리처럼 살겠다도 넌 이미 끝인데. 뭐? 처가살이? 날 사랑하면. 사랑이 뭐니? 그러는 넌. 넌 그래서 세 번, 네 번. 그만두자. 그만하자. 추워. 우리 어디 들어가서. 더 이상 안 먹으니까 그만해. 화난 거 알아. 아는데. 너한테 화조차 안 나. 이건 완전히 끝이라는 얘기야. 잘 가라. 아우 아니야, 내 자식 내가 몰라? 걔 절대 중매나 소개로 결혼할 녀석 아니야. 얼마나 까다로운 앤데. 그렇다고 마냥 눈치만 보다 아들 몽달귀신 만들어 놓어. 네 딸 참. 손주 소식 없어? 우리 경아는 둘째 생겼다는데. 그래? 하나면 됐지 뭐하러 둘째는 낳겠다는 건지 몰라. 사회 능력 있다며. 키울 능력만 있으면 자식은 많을수록 좋지 뭘. 아이고 이러다 또 길바닥에서 회비 걷는다. 아이고. 회비 회비 회비부터 내자.
아우 참 극비회담이랬는데 이렇게 비밀을 안 지키시면 어떡해. 그 어른 진짜 황당하시네. 그게 내가 제가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. 예예 예. 이해합니다. 이해해요. 네. 그런데 이모 말로는 그런 오해를 사부인께서도 살짝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더라고요. 네? 설마? 솔직히 그런 불안이 전혀 파달 만큼도 없다면. 예? 진원지가 그쪽이었군요. 그래서 뭘 했어? 벼락이 77개가 한꺼번에 세리 꽂혀도 우리 집안에 그런 부도덕 큰 일은 있을 수가 없댔죠. 몇 살이요? 큰애가 4시요? 5시요? 6시요. 6시요. 남자 66이면 한창이야. 복 있으면 서른들 만든 여자도 얼마든지 간사하고 살 수 있단 말이야. 내 말은. 아니 시방 그 말을 왜 아는겨. 그런데 어디 똥장 건지고 고속버스 타는 소리를 아는겨. 야. 이 소리 들어서 없애려면 애 쫓아보내고 애비 장가보내 치워.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. 이건 남의 말 사흘로 끝날 일도 아니고요 언니. 아 남의 말 무서워서가 아니라 애 위해서 진작에 보냈어야 하는 건데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어. 붙잡고 있었다기보다 지가 안 간 거죠 엄마. 다른 친정 같았으면 발서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갔을 텐데 딸한테 말 빨아서는 엄마라도 엄마 아닐 순 없는 일이니 답답해 할겨. 예 그럼요. 아휴 어떻게 말을 들을겨 그래. 샤브샤브 고기 특상으로 준비해놓으라고 내가 주문해놨다. 먼저 먹던 거 있는데 300g만 하시죠. 아 이건 된장찌개 넣어 먹고 새고기 맛있게 먹자. 아버지 면도크림 샴푸 사야겠더라고요. 어 그래 다 써가. 화장실 휴지도 다 써가고 변기 세정제도 바꿔야겠고요. 잠은 정말 푹 자준 거야? 잤다니까요. 잘 시간에 자줘야지. 낮에 자는 건 잠이 아니야. 아 아버지 또. 알았어 알았어. 드릴까요 아주머니? 두통 머리가 아파서요. 좀 차한 것 같은데. 이게 무슨 일이야? 비행기 타고 있어야 하는 녀석이 여자애는 또 뭐야? 무슨 일이야? 다녀왔습니다. 잘 놀다 들어오는 게? 네. 아버님은요? 점심 자시고 늘어지게 한잠 자고 좀 아까 쫙 빼입고 출타하셨어. 네. 너 거기 올라가 봤자 세이 없어? 나갔어요? 같이 가는 누가 여권이 만기가 됐다나. 출장이 연기됐대야. 장바 전역해야 한다고 벌써 아까 저 2시간 되나. 나서방 들어왔어? 지금 씻어. 엄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? 쌍둥이란 소리도 못 들었는데. 분명 비행기 타고 있어야 할 사람이 강남에서 보이니 내가 얼마나. 저 사람 그런 소리 안 하던데? 나 혼자 봤어.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국 찾아갔는데 약국에서 나오더라고. 왜 아는 척 안 했어? 아는 척할 상황이 그게. 무슨 상황? 씻고 나오면 약국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다 그래. 아 엄마 잠깐. 엄마가 당신 봤대. 어디서? 약국에서 나오더라는데? 카피라이터가 너무 좌절하고 있어서 같이 커피 마시고 사무실 갖고 들어가서 드링크 샀어. 엄마 들었지? 회사 카피라이터래. 근데 여자던데? 여자였어? 어. 맞대 엄마. 나 바빠. 끊어. 끊어. 예예. 참 수경 아줌마 딸 둘째 가졌댄다. 아우 엄마 또. 나도 하나 줘. 내가 심심해 그래? 나이가 있으니 그렇지.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. 아이고 아이고 얘. 얘. 네. 아우 아우 네 어머니.
아버지, 아버지 가지 그만. 아 그래. 이거 한번 끝내고 가자. 그래 이제 괜찮아. 초 괜찮아.